경찰이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에 대해 최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재만 아산시 의회 의장이 모종 샛들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의장실 압수수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황 의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자택 등 다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황 회장의 동생이 모종 샛들지구 내에서 부동산 임대 및 커피숍을 운영하며 영업 손실 보상 등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에 앞서 황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 일주일여가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를 주재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 나선 황 의장은 마찬가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LH 문제로 시작된 게 이제 뭐 전체 공직자나 선출직까지 지금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를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 어차피 뭐 모든 공직자가 한 번은 다 겪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받게 되면 숨김없이 성실히 조사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공직사회와 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재만 의장의 이번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